매일매일 생각해요. 애기 내가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루 맨날 해요. 하루도 안 빼놓고. 지금 전해질인데요. 네, 산도, 혈액의 산도라든지 나트륨, 칼륨, 칼슘이 조금 오르긴 하는데 뭐 이 정도는 사실 크게 문제하지 않아도 될 정도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 정도 오차범위는 있을 거기 때문에 전해질 수치는 지금 다 정상. 지금 다 정상이에요. 정상범위 안에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리글리세리드 이게 네. 이제 고지혈증 수치인데 이게 574예요. 근데 보통은 500 이상이면은 이제 치료가 들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금식을 16시간 전에 하고 나서 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래서 아이가 혹시 언제 뭐 밥 먹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조금 높긴 하거든요. 네, 5시간 금식 항상. 네, 그러면은 조금 500 이하일 거예요. 그래서 네. 500 이하면은 식이 관리로 이제 해주시면 되는 정도고요. 다른 뭐 간 수치라든지 뭐 알부민 이런 거는 지금 다 정상이에요. 신장 수치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신장 수치가 BUN 그 다음에 크레아틴인 인 요거거든요. 요거 신장 수치도 지금 정상 1.2, 12.1, 예. 그 다음 포스포로 4.4 해가지고 다 정상이네요. 예. 그 다음에 빈혈 수치, 그 다음에 혈소판 수치, 그 다음 백혈구 수치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정상 범위 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이제 저희는 혈액검사상으로는 특이사항은 없긴 하거든요. 근데 단지 고지혈증 요것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요거는 식이관리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메타볼릭 드시고 계신다고 하셔서 그것도 되게 괜찮은 사료인데 더 저지방 식이로 먹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 당 수치는? 뭐 당 수치도 지금 요게 당 수치요. 글루코스 네. 요게 당인데 당 수치도 지금 정상 범위 내에 있어요. 100 다행히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네. 조금 우려되는 거라도 있나요 혹시? 조금 우려되는 거요? 아니요. 지금 나온 수치 중에서 트리글리세리드 말고 다른 수치들은 지금 안전하게 지금 정상 범위 안에 있어요. 특히 신장이 고양이들이 제일 네. 우려되는 부분이잖아요. 나이가 이제 들면 들수록. 근데 이제 1.4부터 좀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1.2라서 뭐 아이가 물 같은 거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지금 건강검진 때문에. 네. 그쵸. 그거 생각하면 1.2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실 초음파를 보지 않고서는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거 배제를 할 수가 없다. 초음파로 알 수 있는 그게 뭐 정보가 뭐가 있나요? 뭐 메스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 메스가 이제 초기 뭐죠? 이제 그 덩어리 있잖아요. 이제 종양이라든지 네. 뭐 그런 부분들은 혈액검사상에서 안 나올 수가 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건강이 이제 플러지, 결석, 네. 뭐 찌꺼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 결석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초음파로 알 수 있는 정보죠. 선생님, 그 중성지방이 네. 그 고지혈증 수치 이거가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요게 중성지방 수치가 맞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지방 수치 이제 보고 싶을 때는 요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지방 수치 요거 두 개 보거든요. 근데 콜레스테롤 수치는 또 정상이에요. 근데 지방 수치만 지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 간 수치가 어떤? 간 수치는 ALKP, ALT, AST, 빌리루빈, GGT. 보통은 이렇게 이제 간 수치 보고요. 요거는 네. 황달 수치예요. 황달 수치. 그다음에 신장 수치는 BUN, 크레아, 인 이렇게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당, 그다음에 지방, 콜레스테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백질
단백질 관련된 수치는 알부민, TP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니까 워낙. 아, 제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예, 관리를 워낙 잘 해주셔가지고. 비만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 걱정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네, 아기 이제 8살 넘어갔으니까 아기도 이제 관절, 신장병 뭐 이런 그런 겁을 많이 주죠. 네,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그렇게 무서운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합병증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무서운 얘기를 많이 듣다니까 겁나는 거죠. 매일매일 생각해요. 아기 내가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카리스마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루, 맨날 해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게 다 이제 아무래도 수치상으로는 정말 괜찮지만 비주얼에 비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려들 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거기서 좀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이어트를 고양이한테 다이어트를 막 너무 적극적으로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다이어트하는 거는 네. 그리고 사실 건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뭐 비만이라는 이유 딱 하나 때문에 이제 비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일단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건 하나는 무조건 있어요. 관절이요. 네. 그거는 뭐 어떻게 빼박이 안 돼. 사람도 내가 오늘 갑자기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살이 찌잖아요. 그럼 갑자기 허리가 되게 아프고 10kg짜리 뭐를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으니까 네. 그 다음에 무기력감 뭐 이런 게 오기는 해요. 근데 네. 그것만 아니면 본인들 두려워하시는 신장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당뇨라든지 그게 생각보다 비만이랑 그렇게 막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거든요. 강아지나 사람보다 고양이는 좀 덜하거든요. 네. 네, 뭐 그다음에 지방간이라 뭐 이런 거는 사실 보호자님께서 빨리 오기만 하면 건강검진이나 뭐 이런 거를 잘 해주셨을 경우 뭐 두려워하시는 갑자기 뭐 그런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 비만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서서히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케이스를 봤냐면 다이어트를 하라고 했더니 보호자님이 집에 가가지고 진짜로 인터넷 보고 날마다 그 급여량을 줄이신 거예요. 네. 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고양이 오줌 있죠. 오줌 모래를 푸는데 이게 뭉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당뇨가 온 거예요. 스트레스성 당뇨. 근데 다행히 고양이 당뇨 같은 경우는 뭐 빨리 오시는 경우 완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저기 다이어트 스탑하고 네, 행복하게 키워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좋은 사례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병원 가면 수의사들이 통통하다 맨날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주니까 보호자가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가지고 이제 인터넷 보고 급여량을 정확하게 했는데 갑자기 먹던 거를 줄이니까 얘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스트레스성 당뇨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제가 두 가지를 제안을 하거든요. 낚시. 낚시 운동 시간을 늘려라. 근데 이게 반복이긴 해요. 이게 낚시를 또 안 좋아해요. 뚱뚱한 아이들은 왜냐면 몸이 무거우니까 손만 움직이든지 눈동자만 움직이든지 네. 뭐 얼굴만 움직이든지 그러면은 밥을 줄 때 뚱냥이들은 반드시 또 식욕은 있거든요. 네. 줄 때 움직이면서 줘라. 하나씩 움직이면서 줘라서 네. 첫 번째는 활동량 늘리는 건 이거는 무조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얘네들이 뚱냥이가 된 이유가 건사료 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탄수화물 함량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그레인프리라고 된 애들도 탄수화물이 0은 아니에요. 네, 뭐가 들어는 있어요. 다만 단백질 함량이 많을 뿐이거든요. 근데 사람도 탄수화물 먹으면 살이 찌는데 하물며 고양이들은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캔사료를 줘라. 캔사료는 80%가 수분이에요. 근데 이제 캔 먹으면 살찐다. 왠지 고기니까. 옛날에 또 고기 먹으면 살찔 거라는 그런 그 편견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캔사료 먹으면 이빨 안 좋아진다. 근데 사실 그것도 근거가 없거든요. 양치를 해줘야지 뭐 건사료 평생 먹은 애들도 양치 않으면 안 좋아지거든요. 저는 움직이는 양을 어떻게든 늘려줘라. 그 다음에 단백질 함량을 늘리고 탄수화물을 최소한으로 해줘라. 절대 밥 양 줄여서 다이어트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1년에 1kg도 못 뺐어요. 몇백 그램 꾸준히 빠지는 애를 보기는 했어요. 얘를 데리고 8kg, 7kg 이거는 너무 좀 비현실적이고 여기서 더 찌지 않는다든지 장기간에 걸쳐 9.5라 된다든지 그거는 거기에 큰 의미를 두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건사료도 장점이 있어요. 건사료 장점 뭐냐면 밀도가 높아요. 그다음에 이제 영양 균형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또 보관이 용이하잖아요. 여기서 중간에는 건사료를 주고 앞뒤로는 캔사료를 주는 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7:3 또는 5:5 뭐 하시면 되게 좋아요.